여러분 안녕하세요. 언론인 김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런닝맨, 한끼 줍쇼 등 모든 TV 프로그램들을 자막과 함께 전세계에 공개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져서 전세계 수많은 방탄소년단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위버스에서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TV 프로그램들의 판권을 구입해서 자막과 함께 전세계 팬들에게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7월 28일 오전 위버스는 긴급 공지를 통해서 BTS 글로벌 콘텐츠 공개 안내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팬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위버스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메인 게스트로 출연한 TV 프로그램들을 선별해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위버스에서 공개할 예정인 TV 프로그램에는 유키즈, 런닝맨, 한끼 줍쇼 등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그룹 또는 솔로로 출연한 모든 TV 프로그램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버스는 방탄소년단이 출연한 TV 프로그램들의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 자막들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출연한 우리나라의 TV 프로그램들을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의 수많은 BTS 팬들이 자막과 함께 시청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방탄소년단의 TV 프로그램들은 10월 28일 오늘부터 위버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해외 수많은 BTS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자였습니다.